먼저 연습을 했지요. 했고 그다음에 이제 쿵티 발음이 됐으면 쿵티가 있는데 이제 쿵 기초 연습할 때쿵 연습하는 거 예, 상세히 설명드렸죠. 자, 엄지를 살짝씩 이면 요래. 자, 근데 이 우리가 크로마프에서 95%는 M으로 멜로디를 칩니다. 물론 I도 멜로디가 되고 또 실기편에 들어가면 엄지로도 멜로디를 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95%는 M으로 멜로디를 칩니다. 자, 그러면은 쿵을 자, 될수 있으면 코드바 가까이서 연주하세요. 왜냐면은 코드바 후에 조금 더 위에서 연주할 수 있지만 소리도 다르지만 코드가 가까이 있을 때이 현기가 제일 길기 때문에 소리가 풍부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코드가 가까이에서 했는데 엄지는 세우고 자 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M이 멜로디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잡으면 좀 작게 내도 괜찮거든요. 자, 쿵을 치고 쿵 쳤죠. 그 다음에 T를 치는데 T. 자, 지금 쿵이 멜로디고 T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T는 박자를 맞춘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리듬을 맞추는 역할을 하는 거지 멜로디 연주일 때만 지금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건 멜로디 연주일 때만입니다. 자, 쿵 하고 난 뒤에 T는 살짝 네, 처음에 연습할 때 쿵티 자리 잡기 위해서 쿵 다음에 T를 세게 쳤죠. 어느 정도 자리가 잡아지면은 쿵을 크게 치고 티는 살짝 칩니다.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노래면 솔로시 한번 가볼까요? 도를 도 자리를 먼저 잡습니다. 잡아서 시작. 도. G7. C코드. 그러면은 또 고음에서 저음을 한번 해볼까요? 자, 고음 자리 잡으려면은 A 플랫보다 조금 위에서 도를 잡아보겠습니다. 자, G7. K가 참 기울이시네. 약간 세울게요. 그 밑에 4분의 3박자가 있는데, 4분의 3박자 연습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하면 더 좋겠지요. 자, 쿵 뒤에서 일단 멜로디가 다 이제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모든 곡은 어떻게 해야 돼요? 높은 음은 높게, 낮은 음은 낮게, 코드도 이렇게 바꿔가면서. 될수 있으면 도레미 나오면 조금 저기서, 미파솔 나오면 저 위에서, 그 다음에 시도 나오면 저 위에서. 이렇게 해서 저음, 중음, 고음 이렇게 나누어서 높은 음은 높게, 낮은 음은 낮게 하면 어떤 곡든지 멜로디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번 연습 충분히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고 제가 슬로우로 리듬은요, 이거 끝나고 난 뒤에 예,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영상을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